치의 메카 조사리로 왔습니다. 조사리 들어가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26일입니다.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리에 나왔습니다. 조사리의 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날씨가 봄날씨처럼 따뜻하고 좋아요.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잘 안 보이네요. 멀리가 지난번 왔을 때보다 날씨는 굉장히 좋고 바람은 약간 차요. 약간 차요. 조사님들이 몇 분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여러 분 나와 계시네요. 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 뭐가 올라오는지. 뭐 올라옵니다. 뭐지? 방사능 같아요, 방사능. 화검실 안 나와요? 오후에도 되려나? 오후에 한번 더 봐야겠어요. 지금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요? 뱅에? 뭐 잡으셨어요? 몰락 잡으셨어요? 오늘 낚시가 안 되네요. 오늘은 낚시가 안 됐구나. 오, 시험하죠. 몇 시에 나오셨어요? 네. 와, 일찍 나오셨겠다. 꽃맛은 뭐.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찍으려고? 네. 꽃 잡았대요. 여기 치워보니까. 네, 몰락 잡으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몰락 아직 살아있어요. 와. 나도 집에 창고 해놨고 낚시 그랬구나. 네. 가방을 그냥 나오셨구나. 바늘을, 갑자기 그런데 요 바늘 하나 끼워줘서 요거 하고 그래갖고 뭐 추석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사리 빨간 등대 방파제. 네, 지금까지는 학공치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고요. 일찍 나오신 분은 애플락 네 서말이 잡으시고 가시는 거 좀 전에 인터뷰 했고요. 네, 오후, 여기는 오후 어항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오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와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파제로 이동할게요. 네, 하진 방파제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지난번하고 다르게 파도가 굉장히 잔잔하고요. 바람은 약간 있어요. 네, 저 안에 조사님들이 계시니까 들어가서 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네, 맞아요. 빵이 뚜렷해지면 유튜브 계속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축사 석등도 아래 석등 갔는 거죠? 아, 석등. 네. 좋아요, 구독 눌러놨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뚜렷해지면 다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직영 방파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조가를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직영 방파제에 왔어요. 자, 저 안에 들어가서 오늘 화공치가 올라오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기에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높아서 전망이 잘 보여요. 바다가 오늘은 완전 호수예요, 호수. 네. 햇살이 따가워요, 따가워. 와, 저기 끝에 한 분 서 계셔요, 한 분.
빨간 방파제 왔는데요. 빨간 등대 방파제. 사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뭐 좀 잡으셨어요? 안 나와요? 뭐 잡으러 오셨어요? 간지 잡으러 왔는데. 예? 올라가 간지 잡으러 왔는데. 안 나와요? 아, 오늘 사람 없네요. 그죠? 바람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바람 터졌어요. 아까 들어올 때는 바람 이만큼 없었는데. 네. 북풍인 것 같아요, 북풍. 없는 걸로 하고 다음 방파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다음에 원천 와봤습니다. 여기는 축사랑입니다. 선생님들이 밖으로 나오시는데 왜 나오실까요? 여기는 보글보글한데 안 본답니다. 예민한가봐요 애들이. 예민한가봐요. 여기는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좀 올라와요? 아, 거기가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거기가 있긴 있는데 안 물어요? 네. 아, 다른 데도 꽁치가 안 올라오던데. 안 올라오는 거 같아요. 거기가 있긴 있는데 안 문답니다. 빠르게 호포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찍어주세요. 뭐를 찍을까요? 뭐 조가가 있어야 거기, 찍지. 거기 찍어야지. 아 진짜요? 거기 있어요? 있네. 우와 학꽁치 봤어요 여러분. 학꽁치입니다. 이분이 잡으셨어요. 이분 소문 내지 마세요. 유튜브인데 왜 소문이 안 나겠는겨? 유튜브라고 깔짝깔짝하세요. 네. 유튜브입니다.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갯바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잡으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갯바위는 되게 예쁜데 내려가는 길은 좀 험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와, 이쪽 완전 절경입니다, 절경. 저기 딱 서셔갖고 낚시 하시네요. 저쪽으로도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아, 그래도 저기 군데군데 갯바위에 조사님들이 많이 서 계세요. 좀 잡으셨습니까? 못 잡으셨어요? 금방 오셨어요? 오래됐어요? 금방 왔어요? 이게 이쪽에 사람 많죠? 이쪽에도? 네, 이쪽에도 사람 많아. 이쪽에도. 빨리. 하나 올라오나요?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네. 오, 학공지 올라옵니다. 오늘 처음 학꽁치를 봅니다. 네, 대사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사리.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바닷가에까지 들어왔어요. 네, 사람들 많죠? 역광이라 저쪽은 잘 안 보여요. 네, 이쪽으로 비춰볼게요. 저쪽에. 몇 명 안 계신데. 와, 아, 여기까지 왔어요. 오, 멋지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시원하실 겁니다. 자,
조각 한번 볼게요. 조각. 짜잔! 우와, 많이 잡았네요. 이 귀한 합공치를. 와, 진짜 4살이. 진짜 커요. 와. 네, 진짜 커요.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몇 마리 잡는 거 보고.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전이는 괜찮았어요? 아, 땀은 나왔구나. 아, 깊네요. 예, 네, 물이 잡아가지고. 깊어야 되구나. 네, 깊어야 돼요. 여기도 훨씬, 와, 올라왔습니다. 네. 잡고 있다. 와, 저분 올리시네요. 금꽁치를 올리신 기분이 최고시겠다. 와, 여기서 진짜 금꽁치를 보네요, 우리가. 와, 이건 진짜 대사리급 완전 형광등급인데요. 기분 좋으시겠다. 어? 여기도 훨씬, 와, 올라왔습니다. 축산 갯바위에서 합꽁치, 극꽁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